안녕하세요. 간석권 농장입니다. 드라코가 하단에 너무나 커가지고 전에 이렇게 끊어서 물꽂이 했다고 알려드렸는데 이걸 넣었더니 두 배 빨리 이렇게 뿌리가 내리더라고요. 한 넉 달 걸릴 걸 두 달. 두 달 걸릴 것이 한 달. 뿌리가 내리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바로 이, 제가 이것을 씁니다. 이게. 다큐움. 다큐움을 쓰는데 뿌리가 굉장히 더 전보다는 빨리 내리는 것 같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물꽂이 한 거. 물꽂이 할 때 그냥 뭐 해도 내리겠지만, 이 다큐움을 넣는 거하고 안 넣는 거하고 뿌리 내리는 속도가 두 배 빠르더라고요. 내가 경험한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뿌리 내렸는데 다 내렸어요. 지금 보십시오. 두 개. 아이고, 넘어지네. 우짝 기대놨더니 세 개 이놈 많이 내렸죠. 또 다 내렸어. 지금은 이제 옮겨 심어도 화분에다가 옮겨 심어도 될 것 같아요. 이놈 네 개 이쪽 어치도 이제 일곱 개 이 앞전에 끊어서 넣었는데 보십시오. 이 바퀴도 한번 해봤는데 바퀴 내린데 바퀴 한 대 위에서 이 밑에서도 내리지만 바퀴 홍구 아는 거하고 바퀴를 했잖아요. 밑에도 내리고 위에도 내리고 뿌리가 많이 내린다는 거예요. 자, 이쪽도 보시겠습니다. 바퀴. 자, 뿌리. 밑에서도 내리지만 바퀴는 위에 이렇게 검통 내리잖아요. 바퀴를 해주면 더 좋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드라코. 그 다음에 이쪽 어치 또 하나. 마지막. 이놈의 바퀴는 아직은 안 나왔는데 좀 늦네. 밑에치. 자, 이놈도 세 개 다 내리고, 자, 이쪽 어치도 한번 하나하나 볼까요? 자, 이놈은 바퀴 안 내리고 이제 내리기 시작하고, 자, 이놈은 바퀴 현대 위에 내리고 밑에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어치. 이쪽 어치는 바퀴는 안 내리고 밑에 좀 늦은 것은 이제 바퀴가 조금 이따 내리는구만요. 보니까 뿌리가 이렇게 많이 내린 것은 밑에 내리고 위에 내린 것, 많이 내린 것은 위에 바퀴 있는지도 다 내리고 밑에만 내린 것은 좀 있으면 위에 다 내리는 것 같아요. 자, 네, 다 내렸어요. 일곱 개. 이제 이것을 그대로 화분에다가 심어서 이제 개업집이나 축하 그런 데에다가 뿌리가 완전히 뻗어 나가면은 보내면, 이 정도 뿌리 내리면요 화분에다 그대로 심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기 전에 이렇게 물꽂이 한 것 이렇게 하고 또 다시 제가 물꽂이 있다가 또 싹 끊을 것 같아요. 큰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자꾸 번식하면은 되잖아요. 이렇게 큰 것들은 이제 뿌리만 자리만 잡으면은 보통 우리가 저기 개업집 화분에 10만원짜리도 나가는 것들이에요. 이게 목대가 두껍잖아요. 작은 것들은, 목대가 얇은 것들은 5-6만원, 7-8만원 하는데 이거 두꺼운 것들은 이제 뿌리만 내리면은 10만원씩에서 리본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7개 바로 이렇게 좋게 됐습니다. 이것을 넣으니까 조금 빠르다는 거예요. 두 배 빠르더라고요. 전에 이거 안 넣고 했더니 한 석 달 가량 걸렸나요? 넉 달 걸렸나? 근데 한 두 달 만에, 넉 달 걸렸나? 두 달 만에 다 내렸어요. 다 옮겨집니다. 지금 큰 것들이 또 있는데 계속 이거는 번식해도 되고 드라코는 안 사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집에 너무나 이렇게 드라코가 크면은 끊어버리세요. 끊어버리세요. 끊어버려가지고 끊어서 여러분들 물꽂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꽂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드라코를 예를 들자면은 이렇게 여기를 끊어버려요. 이렇게 끊어가지고 끊으면은 여기 이렇게 끊으면은 옆에서 올라와요. 바로 밑에서 이 드라코가 이렇게 올라와요. 이것도 지금 한 다섯 개 정도 있는데 화분이 너무 크고 이제 끊어버릴 것 같아. 제가 이따가 끊어가지고 물꽂이 하는 것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밑에 새싹이 또 올라오게 그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